자, 이제 팬들이 불러주는 좀 별명들 중에 네. 좀, 아, 이거 진짜 괜찮은 별명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런 별명이 있어요? 혁이 오빠, 예. 혁이 오빠. 예, 저는 그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동생 여자분들을 아니, 좋아하는 거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고, 성인 남성분들이 막 굵은 목소리로 혁이 오빠! 아, 이러는데, 그래요? 그게 그게 너무, 좋다고요? 너무 아, 웃기더라고요. 예, 웃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남녀노소 할거 없이 막 불러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직 미혼이죠? 네, 아직 네, 어떻게 미혼. 이유는 왜 아직까지? 아직은 야구를 제가 더 잘해야 되기 아, 때문에. 이제 좀더 자리를 좀 잡고 싶다. 네. 사실 이제 KT위즈는 네. 투수가 좋은 팀이잖아요. 네. 결국엔 이제 투수력으로 하고 이제 맞습니다. 베테랑들의 어떤 경험으로 가고 뭐 이런 팀인데, 만약에 내가 상대방으로 만났다면 너무 어려웠을 것 같다. 이런 투수 있어요? 쿠에바스 선수랑 영표 형? 네, 제가 이제 영표 형 체인지업으로 이제 타석에서 봤는데, 근데 분명 맞췄다 하는데 안 맞더라고요. 없어지죠. 예, 그런 거랑 이제 쿠에바스 선수는 타석에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이제 뭐 RPM이나 이런 거 보면은 조금 훌륭해가지고 만나기 좀 껄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 좀뭐 응원 메시지들 그렇게 좀 보내줄 때, 또 기억에 남는 메시지들 있어요? 프로 선수고 그 팬들한테 즐거움을 드려야 되는 의무도 있고 한데, 기록적으로나 뭐 성적으로 좀 좋지 않을 때도 응원을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더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큽니다, 저는. 보면 기록을 보면 사실 좌투수 공을 잘 쳐요. 아, 예, 어렵게 네. 생각하지 않죠. 좌투수는 오히려 조금 더 심플해가지고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좌타자한테 던지는 공 직구, 슬라이더, 커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가끔 잘 빼요. 그건 제가 아프다 해가지고. 아, 아프다 네. 해가지고 어디가 그렇게 아파요? 햄스트링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조금 관리를 자주 해주십니다. 사실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 부상에 대해서 맞습니다. 좀 너무 이렇게 너무 장기적으로 가는데, 네. 약간 저런 고질병 될수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항상. 아, 맞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주력이 되게 좋은 선수인데, 네. 활용을 그걸 못하니까. 오늘 전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정말 올 시즌 내내 조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지금 이 순간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거는 트레이닝 파트 코치님들이랑 다른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때까지는 좀안 해봤던. 12월부터 시작을 했더라면 그냥 아싸리 그냥 끝나고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네,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좋아, 제약,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